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앞으로 특강할 자료를 하나 미리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리는데, 이 육친십성에 대해서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암기하려기 힘들어 죽겠어, 그죠?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전체적인 뼈대를 우선 먼저 익히셔야 돼. 그 다음에 외우면 편한데, 그냥 각각 외우려고 되게 힘들어. 왜냐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그냥 외우라고 하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진짜 안 외워집니다.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육친십성론을 특강을 한번 해서 여러분이 좀 취미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그래. 육친이라는 것은, 원래 알다시피, 비견겁제가 있고, 그 밑에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관이냐 재관이냐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정비 편비 정식 편식 하면 될 텐데, 아 골치 아프게 처음에 이거 다섯 개도 잘안 해집니다, 그죠? 열 개도 이거 왜 정편으로 하고 이것만 딱 정편 나눠놓은 거야? 어? 이렇게 딱 나눠놨다고. 정관 편관 정인 이게 나눠놨다. 딱 나눠놨단 말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대양 양대 음, 이렇게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정으로 돼요. 아시겠죠? 좋은 놈이야, 좋은 놈. 좋은 놈이고. 음대 음, 양대 양은 이렇게 편파 정의로 바뀌어요. 여기는 음대 음, 양대 양이 좋은 놈이요. 비견은 같은 음, 같은 양,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비견겁제와 식상은요, 이세 가지 목표를 하기 위한 전부 그냥 준비 단계고 몸종들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견겁제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고, 그죠? 이게 생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육친론은요, 정확하게 오행의 생극으로만 딱 만든 거야. 오행으로 만든 거, 아시겠죠? 오행으로, 그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이렇게 오행의 생극으로만 딱 만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행에 관한하는 잘 맞지만 물상에 관한하는 잘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행은 목생화다, 그죠? 목생화. 갑목이 병화를 생한다 이거죠. 한자는 이게 주어문 동사고 이게 목적어야. 그럼 목이 화를 생한다 이런 데 있잖아요. 실지 보면 나무를 불이 키울 수도 있잖아, 그죠? 화생목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극목 할 수도 있고, 불이 너무 많으면 나무 타버릴 수도 있고, 물상은 여러 가지인데, 오행의 생극은 목생화, 목국토란 말이에요. 일방통행 하자면, 그죠? 근데 상생해놔서 상생, 이렇게 상생. 그러니까 목생화도 되고 화생목도 된다는 얘기인데, 물형론, 물상론에는 이게 안 맞아. 육친이 잘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육친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순서가 내가, 아니면 내 동료, 친구, 형제, 직장 동료들이 식상, 출력해서 돈을 벌고, 그죠? 돈번 다음에 돈 버니까 뭐가 생각난다? 벼슬 생각나고, 그죠? 벼슬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명예가 생각나고죠. 다시 이렇게 이놈이 다시 비견겁제 돌아오는 끊임없는 순환상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비견겁제가 어린이와 같다면 어린이, 그죠? 이건 중고 대학생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어? 비견겁제와 식상은 이건 중고 대 학생 중고 대를 보면 되고요. 재성은 사회 진출했다. 사회 진출 돈 번다. 그죠? 진출. 이건 중년이고, 이건 노년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세 군데가 활동성이 강하겠죠? 아주 활동적이다.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노년이 가장 활동이 약하고, 인성이 그래서 휴식도 되고, 휴식. 잠도 되고, 재충전 기간이 된다, 재충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집무사 갖고 세나 먹으면 활동 안 하잖아. 그 다음에 가장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싸움 박스 제일 많이 하는 게 요 두 놈이다. 형충 이런 거 이 두 문제가 가장 큰 거야. 재관에서 사람이 모든 체력 소모를 다 하는 거야. 우리 모든 목표가 여기 있잖아. 나는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갈 생각도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어. 여기 갈 생각도 없어. 여기. 예? 여긴 더 못 가고, 뭐, 빌딩을 살고, 뭐, 연금을, 뭐, 5억짜리 평생 연금을 들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죠? 인성. 비활동성.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행의 분류니까, 오행의 분류니까. 이 식상이 중고대라는 게, 식상이 식신상관이요. 사주에서 가장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중고대 때가 가장 이상을 추구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그러고, 그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도전도 하고, 그죠? 가장 이 중고대학생 때 내가 가장 그 다양하단 말이야. 식신상관은 다양해. 식상이라고 꼭 직장생활 안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식상 생재지만 식상은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어릴 땐 꼭 수리를 자니까 꼭 이과 같이 보였는데 커 보니까 문과도 맞아. 좀 그 예능도 소질 있어. 체능도 소질 있어. 다양합니다. 아시겠죠? 식상은 아주 다양해서 직업을 맞추기도 어렵고요. 어려운데 식상은 뭐냐면 아주 총명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관찰력, 호기심이 뛰어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질서에 반항심이 있다는 거. 일단 반대부터 한다, 그죠? 그 상관만 그런데 식신도 그런 경향이 있다. 그죠? 상관은 식신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관이라는 게 벼슬이잖아요, 벼슬, 그죠? 벼슬 하려면 재생관이잖아. 재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벼슬을 한다, 국회의원 된다. 재가 필요하면 재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돈. 돈 없이 정치 못해요. 자세히 다 돈 먹지 않으면 높은 놈 안 돼. 기본의 원칙이야. 돈 없는 놈은 다 낮은 직급은 가능하지만 높은 직급은 전부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닌 척 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누구죠? 아버지. 아버지 셈은 바로 출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한테 누구예요? 시어머니, 제 시어머니. 시어머니 허락 안 하면 사회 못 나가. 시어머니 반대하면 나가도 불안해,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처. 처에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저 뭐, 성남시장 그 부인 남편 도와줬을 거야. 어떤 식으로 도와주지 못해. 처에 도움 없으면 남편 절대 출세 못 해요. 여자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관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특이하게 청백리는 일부밖에 없어요. 그건 완전히 특수격 사주들이라고 보면 돼. 그건 일반 사주가 아니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관이, 목이 관이면요. 목이 관이면. 제가 수잖아. 이게 수, 그죠? 여기 수생목이, 그죠? 목이 관이려면 일간이 토라야 되잖아. 토. 이게 여러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이 목이라는 것은, 개수를 이걸 머리라 그래, 머리, 그죠? 근원지, 그지? 근데 꼬리는 뭘까, 꼬리? 목의 꼬리, 화야 화, 아시겠죠? 사주에서 한 오행이 머리 글자도 있고 꼬리 글자도 있으면 안정된 글자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갑목이 있는데 이 머리가, 머리, 얘한테는 인성이잖아, 그죠? 얘한테는 인성이야, 그지? 일간한테는 다르지만, 얘한테 계수가 경금이 있으면은 바로 목을 때리는데 계수가 있으면 경금에서 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걸 갖다 옛날에 이수 알아요? 이수? 이수란 선생이 이걸 스펀치 이론, 아 이거 멋있게 썼어. 스펀치 이론 이렇게 썼어. 그죠? 범퍼 이론이요. 스펀치 이론 썼어. 그죠? 완충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살인 상생하니까. 근데 이 꼬리는 오화라고 칩시다. 그죠? 아니면 뭐 병화나 정화라고 치면은 이 꼴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비견 겁재가 왔을 때 갑이 왔을 때 토를 갖다가 궁겁진 안 하고 같이 목생화 내 출연의 행동을 도와주는 역할하기 때문에 머리와 꼬리가 있으면 그 오행은 안전한 거야. 강약을 떠나서 그 오행은
어떤 경우도 탈을 안 입어. 그 다음에 그 오행은 갑이 건강으로 머리고요. 머리. 그 다음에 사지도 되고, 사지. 그 다음에 이제 간담에서 담도 되는데 그 장부는 이상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게 와도 앞뒤로 막아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항상 얘한테 이러면 인성 어머니잖아, 그죠? 어머니 같은 완충지대가 있는 거고요. 자식이 또날 완충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행으로만 맞지만 물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견과 겁재는 왜 음과 음이고 양과 양이냐면, 이거는 남자들끼리 둘이 뭉쳐야 활동력이 강해져. 남녀가 뭉치면 어떻게 된다? 골방으로 들어간다. 아시겠죠? 말이 될까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이게 음과 음, 양과 양이 훨씬 식신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식상이라는 건 이건 아주 독특한 놈이다, 그죠? 아주 팔색조와 같기도 하고 다양하고, 그죠? 식상은 내가 출력하는 거, 주는 마음이잖아요? 주는 마음이 강합니다. 주는 마음이. 자꾸 줄라 그래. 자, 그리고, 요렇게 이걸 기본 아시고요. 그다음에 비견 겁재는요, 비견 겁재는. 이게 천간에 있을 때는 비견 겁재로 딱 보시고요. 간목이 있는데 갑이나 을은 다 비견 겁재로 보시고, 지지로 딱 내려가면 뭘로 본다? 녹인으로, 걸로, 양인으로 보시지. 이건 비견 겁재가 아니야. 딱 분리해서 봐야 돼. 아시겠죠? 옛날에는 견겁, 그래서 견겁. 옛날에 견겁. 견겁하고, 록인 이렇게 딱 분리, 옛날 책은 그게 분리되어 있어. 견겁이에요, 견겁. 비겁 안 그러고. 견겁. 옛날에 이게 비견 겁재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견하고 겁이 딴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은 앞에 글자만 딱, 옛날에 하나 앞에 글자도 하나 뒤에 글자 따고 그래, 옛날엔 그래. 자정하고 정오하고, 그죠? 오시의 가운데, 자시의 가운데잖아, 그지? 이렇게. 옛날은 전부 교차해서 음양적으로 이제 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잘못 외우니까 앞자만 앞자끼리 있다고, 그죠? 상중하 이런 말, 그죠? 현대적인 용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간에 있는 비견겁재는 이 노릇밖에 안 해. 그럼 내가 갑목일간이면, 갑목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 반드시 어떻다? 반드시 돈으로 한번 깨먹었다. 임수에 신금에 임수 있는 사람 내가 분명히 돈을 한번 깨먹을 것이다. 이놈 똑같이 도와줬어, 그지? 이건 두놈 있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비견 겁재 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노릇하냐면, 경쟁적으로, 그죠? 천간에는 경쟁성이 굉장히 강해. 경쟁성이 강하니까, 경쟁성이 강한 사람이 술 먹으면 많이 먹어서 적게 먹었어. 돈 씀씀이가 더 커져, 경쟁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 보면요. 경쟁성이 강하다, 그지? 이런 사주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갑인데, 이렇게 기회생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라톤 선수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달리기 선수. 서로 향 일로 막 뛰어간다, 이거야. 실제 마라톤 선수도 있었어. 서로 뛰어가잖아. 특히 이게, 이런 경우에서 이게 개수인데, 5월생이야. 그럼 이물 먹으려고 우리 보통 보면 영화 보면 이렇게 사막지대 고생하다 오아시스 만나면 막 뛰어가서 풍덩 빠지잖아. 딱 그런 형상이잖아, 그죠? 내가 개수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세 놈이 달려붙겠죠? 이런 형상론을 자꾸 연습하시면 재밌고 사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자꾸 강약 일간의 강약을 뽑다 보면 날 샌다. 물론 뽑지 말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비견겁재는 천간에 있는 것은 경쟁자야. 내가 갑인데 을이나 갑이 있으면 내가 장사잖아요. 잘 되면 반드시 옆에 똑같은 놈 생겨. 살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 갑인데 여기 신금이야. 이러면 신금이 본사고 전부 스마트폰 대리점 이런 형상도 있어. 여기 관이고 밑에 같은 을도 있을 수 있고 있으면요. 관 하나에 세 개의 부하가 있잖아. 그죠? 이건 대리점 형상. 요새 가장 많은 게뭐 스마트폰이잖아, 스마트폰. 체인점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 형상론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갑목이 뭐,
잘하고 안 잘하고 형상론의 좀 초보 단계야, 초보 단계. 2차 단계를 가야 되는데 못 갔던 거야. 그러니까 비경겁제는 밑에는 로긴이니까, 그죠? 로긴이니까 로긴이 있으면 하늘도 있고 땅도 있잖아. 하늘과 땅이 통했잖아, 그죠? 땅에서 기도한 게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왔다, 그죠? 내가 생각한 것을 현실로 실천한다, 안 한다? 한다, 그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물으면 실천하니까 고집이 셀 때는 나쁜 거고, 그죠? 안 될 걸 제일 밀어붙이면 나쁜 거고, 좋은 걸 하면 좋은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집 세다는 거야. 양인 걸록이잖아, 그죠? 월지에 있으면. 록이라는 게 이제 지지에, 하늘과 지지가 있으면 그래서 건강한, 록이 건강의 건강, 그죠? 록을 치면은 허리를 다쳐, 허리. 허리, 허리. 록이 허리, 허리. 기둥이니까, 남자. 그런데 이게 갑인으로 있으면 내가 뭐랬어요? 한 기둥은, 가녀지둥은 딱 싱글 패션으로 딱 입어서 센 거고, 이게 벌어지면 뭐랬어요? 콤비처럼 약간 기운이 떨어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경겁제 식상 재관인을 다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제 다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쟤를 제일 좋아하고 쟤를 제일 밝게 생각해. 트럼프 같아, 트럼프. 트럼프. 그래서 갑목에 있는 록이잖아요, 그죠? 록. 이게 록인데 나한테 하늘과 땅이 통했지만 결국은 비견 역할하니까 내가 나중엔 좀 분할해 나눠줘야 되는데 이때 안 나눠주고 다 먹으면 걸리는 거야. 천간은 무조건, 천간은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누가 봐도 비경겁제 당하고요. 지지는 약간 숨어 있는 거야, 천간보다는. 어? 남이 모를 수도 있어. 안 주면 안 돼, 아시겠죠? 근데 갑에서 인인데 인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뭐다? 묘단 말이야. 양이는 한 발 더 나간 거야. 여기서 딱 눈 질긋하고 입 꽉 깨물고, 그래! 못 먹어도 쓰리고! 딱 이 쓰리고가 양인이야. 아시겠죠? 양이 뭐야? 이를 악물고, 길을 써서라도, 칼을 휘둘러서라도, 남의 돈을 꼬서라도 일을 해출하는 게 양인이야. 그죠? 양인이 왕지야. 어?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쓰리고 할 때 그 표정 알죠? 그게 왕지야, 왕지. 생왕묘의 왕지, 지장화의 장성,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게 모든 기운을 갖추면 굉장히 폼나는 건데, 왕지만 있고 다른 기운이 안 갖춰져 있으면 무모한 거야. 양인격이나 걸록격이 다른 기운이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주가 됩니다. 에? 근데 그게 다른 게, 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사장 되니까 이번에 뭐 미스터 피자인가 뭐 상장에서 내리잖아. 갑질해가지고. 미스터 피자 가게들 보면 내가 참 안 됐어. 우리 친척 중에 누구 하나 한번 수배를 해봐야 되겠어. 한 발 더 나간 게 묘고요. 식신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상관이야. 1절만 2절까지 한 거예요. 2절까지. 아시겠죠? 1절만 해. 2절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면 내 사주 그러니까. 아유, 1절만 할 건 항상 그런 거야. 내 속도 몰라주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성, 번외별, 그죠? 재성. 재자는 말 맞다나, 이게 자개패니까, 옛날에 이게 자개패가 화패잖아, 그죠? 조개. 내 재주로, 그죠? 재주로 조개패 돈을 버는 게 재성이야, 재주로, 그죠? 재주가 천간에 있으면은 형이 상악적, 그죠? 지식, 정보, 두뇌 재주로 버는 거고, 지지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기술이나 몸뚱이로 버는 거야. 아시죠?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 기술도 있고 강의도 잘한다. 그지? 아시겠죠? 천간과 지지 그런 거야. 식상이 천간에 있으면 얼굴은 이뻐. 식상이 잘 빠졌다 아니야? 싹 빠졌다. 어? 이쁜데 지지에 있으면 뭐 어디가 잘 빠진다? 몸매가 잘 빠진다. 그지? 내가 천간에도 있고 지지도 있어. 무토일간이 잘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무토? 이건 흐트러지면서 반듯하니까, 그지? 식상은 싹 빠졌다잖아. 그지? 빠졌다, 그지? 식상. 재성을 하는데, 재성은 내가 극하는 놈이잖아, 그죠? 내가 극하는 건 내가 다스린다는 얘기야. 관성은
나를 극하고 나를 통제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딱 반대야, 제약관이. 내가 다스리고 극한다. 이렇게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 그죠? 그러면 재성은 항상 정제와 편제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데. 자, 처음에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죠? 이제 남자로 말하면, 이제 남녀 공이 말하면요. 편제가 부친이자 부친. 그죠? 부친인데. 요두 놈은 비견겁쟁아니죠? 그죠? 그럼 정제는 누굴까? 아니, 부친의 비견겁제니까. 고모잖아, 고모. 그죠? 이 음량이 다르니까. 다른 편제는 아버지, 작은아버지 칼가 될거 아니야. 그죠? 정제는 고모. 이렇게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데 안 해봐서 그래. 다 아시는 거야. 그걸 내가 정리해드리는 거지. 그죠? 고모 그림. 음량이 다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요새 여성 상이니까. 여자를 보면 정제가 시모잖아, 시모. 그죠? 그럼 시어머니 오빠나 남동생일 거 아니야, 이게. 시어머니 오빠나 남동생은 뭐라고 불러? 시숙이지, 시숙. 시숙인가? 백, 뭐, 잘 모르겠어. 아, 처삼촌 이건 해봤는데 난 남자니까. 그잖아요. 그럼 이게 부친이면은, 제2의 부친이 이것도 될 수도 있겠죠? 아버지 바꿔치겠다, 엄마가. 그렇게 자꾸 응용을 하시면 돼. 안 해서 그래요. 하시면 다 하는 것 같다가 안 하고, 이거 듣기만 하셔야 돼. 안 하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는 남자를 보면 이게 부인이잖아, 부인. 그죠? 편제는? 애먹이는 인간 애인. 정상적인 여자. 편파적인 반쪽짜리 내 여자. 편제가요, 잘해줄 때는 숨 넘어갈 때 잘해줘요. 정제는 그런 거 없어. 거기다 또 편제는 말안 들을 땐 지독히 말안 들어. 어? 인간관계는 이 정도다. 또 인간관계 뭐가 있냐면요. 내가 극하고 다스린다. 그죠? 그러면 내가 선생님은 제자는 내가 극하고 다스릴까, 안 다스릴까? 제자. 아니, 제자가 됩니다. 아랫사람은 식상, 아랫사람은 내가 극하잖아. 다스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님이나 목사의 자기 신도도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자고, 신도도 된다. 그죠? 그럼 정제는 고정 제자, 고정 신도면 편제는 특별한 제자, 불고정, 그죠? 4월 초판에 나오는 제자, 뭐, 볼수 있겠지, 그지? 그,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면 돼. 하지만 누가 날 깜빡 죽인다? 편제가 죽이는겨. 맨날 지각 안한 사람은 아무도 아니지. 맨날 지각하다 한번 지각 안 하면 그 칭찬받아. 매일 지각 안 하는 사람 한번 지각하면 두들겨 맞는데, 허구한 날 지각 안 하면 일찍 한거 하면 선생님이 업어줄라 그래. 그게 심리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편제는 그런 거야, 편제는. 에? 그러면서도 말은 정제가 훌륭하다고 계속 교육을 시켜.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자와 신도인데, 여긴 평신도라면 특별신도, 그죠? 평제, 여기는 단체 교육받으면 과외 공부 혼자 공부하든지 도 제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냐면 사주에 재성이 많아야 이렇게 내가 사주에 재성이 귀해. 학생 별로 없는 거야. 재성이 많은 학생도 많아요. 재성이 있어야 스님도 돈이니까 뭐 신도가 많은 거야. 돈이니까 그놈이 돈이잖아. 이꼴 돈이니까.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다른 오행도 해보시라 이 말이야. 해다가 막히면은 덮어뒀다 또 생각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고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돈. 돈은 정제는 작은 돈 그러고, 그죠? 편제는 목돈,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지? 정제는 작은 돈이니까 월급제로 보면 월급제. 편제는 무슨 제? 사업제, 그죠? 사업제. 정제는 내돈 아니면 편제는 남의 돈 그러죠? 남의 돈이 뭐요? 은행에 융자 받은 거라든지, 그죠? 투자자 돈 받은 거라든지, 아버지가 지금 10억 줄거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 유산이라든지, 이게 다 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제, 정제, 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나 보증수표는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음 같은 건 어디로 들어가겠어? 어음. 어음 알아요? 어음 편제 들어가겠지, 편제. 어음을 뭐 2,000원짜리 어음 안 쓰잖아. 큰돈, 그죠? 어음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그죠? 아니,
채권이라든지 이건 편제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뭐 채권엄 이런 거는 정쟁을 편제고 금액이 작은 아닐 것이다. 그지? 좀 표정이 이상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표는 직현찰이니까 그죠? 수표도 요새는 금액금은 창구 가서 바꿔야 되는데 창구는 요새 되게 기다려야 돼. 뭐야 기계만 돼서 창구 가면 되게 기다려야 돼. 하여튼 한참 걸리더라고 창구는. 어? 은행은 서비스업이 아니야. 배짱업이야 지금은. 은행에 이 대출 이런 거 대출 뭐 투자자 모집한 거 주식 모집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편제거든요. 사업제고. 은행에요. 100억 빚진 놈은 100억 군 놈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은행장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2, 3억 빚진 놈은 절절 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1000억 빚진 놈은 떼어먹고요. 2, 3억은 홀랑 떼어먹고 그냥 이 금융마비 되고 블랙리스트 딱 되는 겨. 응? 1000억 빚지면 정부에서 800억 구제 금융 주고 있잖아요. 뭐 해달라 그러고 막 이래. 이게 논리하고 심리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 다 아시는 것들이야. 그죠? 정제하고 편제는 비견겁제가 아니야. 이 둘인 비견겁제가 아니잖아요. 사업터는. 그죠? 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활동, 돈 버는 활동처니까 내가 만약에 하는 경상도 말로 전빵, 가게, 유식한 말로 샵. 영어가 유식한 거야? 샵. 정제가 샵이다. 가게. 네? 자, 그러면 정제 가게는 딱 100% 내 돈으로 보증금을 줬을 것 같고 편제는 대출 좀 받아서 키웠겠죠? 대강 그렇겠죠? 그죠? 이거는 대출 낀 가게. 아니면은 편제는 권리금이 되게 비싼 가게. 그죠? 정제는 권리금 주고 못한다잖아. 편제는 권리금을 줘야 장사가 되지. 권리금 10억인데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많습니다. 월세 2천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정제가 이제 국내 점포면은 편제는 해외 점포 될 수 있겠지. 해외 점포.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쉽게 생각해. 이건 내가 막 만든 거야. 이건 누가 말해도 시험 볼 사람하고 채점 매길 사람 없습니다. 이거 내가 오늘 버스 지하철 타고다 만든 거야. 이 글씨 개판이야. 해주려고. 국내 점포, 해외 점포다. 그죠? 자, 정제가 이제 시장도 된다. 시장. 시장. 그죠? 정제는 작은 시장, 소규모 시장이면 편제는 큰 시장. 그죠? 마트는 여기 들어가지, 개인 거니까. 시장은 단체 거잖아. 그죠? 그럼 프랜차이즈는 편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내 거잖아, 내 거. 그래도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제가 일부 꼈겠지. 수수료 포션이 커야 돼, 편제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고정시장은, 이건 상설이고, 그죠? 특별시장, 그죠? 그죠? 특별시장. 특설, 어? 그죠? 비고정시장의 소재가 크다, 그죠? 대강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고정상설이면 특별이다. 무슨 얘기냐면, 무대가 있다, 무대. 어? 연예인 같은 건 무대를 뛰잖아. 그럼 정제는 국내 무대면 편제는 국제 무대까지 가는 거고, 정제가 고정 무대면 편제는 특별 무대잖아. 고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정제는 내 히트곡 부르면 편제는 총 맞은 것처럼 남의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잖아. 예를 들자면은. 정제는 뭐 이게 이제 연예인이 뭐 자기 한 무대 나가서 개그 하잖아, 개그 요새. 연예 프로 하잖아, 그죠? 연예, 영화 배우가. 그게 편제고. 그럼 무대니까, 그죠? 활동 무대가 돈 버는 데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트 하는 사람이, 나 중국에 마트 하나 내고 싶다면 편제를 보라, 이 말이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물어봤을 때, 나 지금 이렇게 상담하러 온단 말이야. 그럼 나 상담 많이 받았어요? 해외 지점 만든다? 아시겠죠? 국내 거 철수하고 해외로 나가겠다. 해외 거 철수하고 이거 많이 받아요. 그런 거 받아야 돈 좀 받아. 동네 싼 거 받으면 고생만 해. 회사도 지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많단 말이야. 그죠? 아니면 거기 아주 생산 거처를 옮길까? 뭐 별거 다 물어봐. 이런 것 쪽으로 붙어야지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좀 덜 합니다. 아까 그 사람은 이제 경술, 경진,
정묘, 경술이니까 정제만 세 개잖아요. 알뜰하게 가게를 하겠다. 절대 무리한 거 안 하겠다. 그죠? 내 바운다리는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는 동쪽이고 수는 서쪽이잖아. 그죠? 그냥 거리가 다르단 말이야. 그지? 상충돼 있고. 자, 그 다음에는요. 정제가 이건 생필품에 들어간다. 생필품 아시겠죠? 의식주에 관계된 의식주. 쌀가게 한다 그러면 정제만 보면 돼. 편제 있는 사람 쌀가게 못 해. 완전히 그 방앗간 유통에서부터 쌀가게까지 연결시켜주는 놈이 하는 거지. 아시겠죠? 정제는 의식주에 진짜 필요합니다. 그죠? 밍크코트는 정제가 못하지. 편제가 하겠지. 그죠?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요새 롱코트 많더만, 롱코트. 유명 브랜드는 정제하고는 안 합니다. 그거는 뭐, 출고할 때 120만 원 했다가 1차 세일 때 80만 원 받고 뭐 2월 하면 60만 원 떨어지고 재고 부담도 엄청나고 그죠? 광고비도 많이 들어오고 매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편제란 말이에요. 정제는 알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정제가보다 편제가 좋으냐? 그런 건 아니죠. 내 사주가 어떠냐를 봐야 되죠. 내 사주가 나한테 맞는 걸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라는 게 돈이지만 옛날에 돈 이고로 쌀이잖아, 쌀, 그죠? 쌀, 그죠? 재성이 많은 사람이 식탐이 있어요, 식탐. 아니, 돈은 뭐 다 밝히는 거지만, 식탐은, 재성이 식탐이야, 식탐. 이 목이란 놈은요, 목이란 놈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목. 목은 이것저것, 목이 많은 사람 이것저것 골고루 먹으려고 해. 목은 토를 갖다가 위를 자꾸 부려먹어야 될 놈이기 때문에 토를 갖다 일시켜야 되니까 자꾸 먹으라 그런 놈이고, 재성은 식탐이 있어요, 식탐. 그럼 쌀이니까, 그죠? 식탐이 재성. 재성이 많은 사람 식탐이 있어요, 식탐. 그리고 재성이 많은 사람이 굴뚝 같은 욕심이 없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아 보여. 재성은 현실감이야, 현실감. 식상의 이상주의자면요, 재성은 딱 현실주의자야. 식상하고 재성하고 전혀 틀려 만나면은 못 살아요. 아까 식상을 가진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재성이 강하든지 관성이 강해서 만났을 거야. 딱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코드가 정 틀린 거야. 근데 식상이 많은 사람보다 재성 많은 사람이 지가 더 힘들고 억울하다 그래. 항상 그렇게 나와요. 식상 많은 사람은 상대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재성 현실적인 현실가니까. 그래서 재성에 대해서, 그죠? 또 재성은 내 몸도 돼요, 내 몸. 정제가 내 몸이에요, 정제. 아시겠죠? 쌀 잘 먹어야 되니까. 돈 없으면 내 몸이 있다 없다? 내 몸이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내 몸뚱아리 팔아야 돼. 정제가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줄을 보는데 보통 이제 일지도 보고 정제도 보고 식상이 활동력이잖아요. 식상이 이제 힘이 없어지면 활동을 못하니까, 그죠? 식신, 이제, 보통 이게 마지막에 죽을 땐 식신 일지를 많이 봐, 식신날. 식신날 이제 밥그릇을 놓치니까 잘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주를 볼 때는 일지, 정제, 식신의 동태를 한꺼번에 살펴야 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재성만 했는데, 이거 말고도 재성이 관계된 건 말고, 또 재성이라는 게 꼭 뭐, 집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문서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돈이잖아, 그죠? 돈이잖아, 그죠? 이거를 팔면 돈 되잖아. 뭐 재성이 문서를 극하게 되는 건 이걸 없애면 돈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꼭 두세 가지가 겹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질문처럼 딱 한 가지만 되긴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한 가지만 한다, 그죠? 이렇게 보고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하는 거는 이걸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면서 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을 계속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때 어떻게 쓴다 생각해야지 이 논리에만 집착해서 어휴 저거 언제 다 외워?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여러분한테 해드린 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다, 그죠? 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육신론을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다음에 특강할 때 다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